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드 뉴 토러스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12년식으로 13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4만km 밖에 되지 않은 연식 대비해선 주행거리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하부점검에 앞서 성능기록과 총 구매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성능기록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컨디션 좋은 차량 확인되고 있는데요. 사고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일 누유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양호 판정 받았습니다. 이제 직접 하부로 내려가서 하부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보겠습니다. 앞서서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드릴 텐데요. 신품 8mm 기준 했을 때 3.87 정도 거의 50% 가까운 수치 확인 드리겠고요. 편마모는 네, 양호한 것으로 확인 드립니다. 네, 뒤쪽 타이어도 트레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신품 8mm 기준 했을 때 약 5.47 정도에서 65% 이상 확인 드리겠고요. 편마모는 양호한 것 확인 드렸습니다. 네, 이제 하부 쪽으로 직접 이동해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듀얼 무플러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약간의 흙먼지 정도 덮여 있는 상태만 확인 드립니다. 네, 안쪽에 현관장수 멀티링크 같은 경우도 약간의 흙먼지 오염 정도 보이고요. 안쪽에 코일 스프링과 댐퍼 탄탄하게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 드렸습니다. 네, 반대쪽 마찬가지로 네, 탄탄하게 각각의 볼 조인트들 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 확인 드렸습니다. 네, 이제 바디 프레임 쪽 따라가 보실 텐데요. 엔진과 미션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기록 부상에서 확인된 것처럼 어떠한 누유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 드리겠고요. 왼쪽도 보시면 누유 없는 상태, 가장자리 부분이나 깨끗한 상태 확인 드렸습니다. 이제 좌석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이고요. 안쪽에 등속 조인트 훼손 없습니다. 아래쪽에 로우암 볼 조인트, 활대 링크 그 이외의 부분들도 네, 잘 위치하고 있는 모습 담아드리겠고요. 운전석 쪽 같은 경우도 등속 조인트 훼손 없습니다. 나머지의 볼 조인트들 네, 유격이나 이탈 없습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보셨습니다. 연식 대비했을 때는 정말 주행거리가 짧아서일까요? 굉장히 좋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엔진에 고장코드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코드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아주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 양호한 상태 확인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션 쪽에도 고장 코드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없음으로 해당 차량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해당 차량 엔진 룸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엔진 오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수치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해당 차량은 85%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 8,0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엔진을 교체하시길 말씀드리겠고요. 엔각수는 눈으로 보기에도 네, 적정량 잘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도 네,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드렸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신다면 당장에는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안전주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컨디션과 옵션 살펴드릴 텐데요. 먼저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약 4만km 다시 안내 드리겠고요. 그 이외에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내부 옵션 보시면 위쪽으로 ECM 룸미러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터치 부분으로 열선도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오토 에어컨 보이는데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썬루프도 네,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 드렸습니다. 네, 기본적인 옵션들만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좌석 컨디션 보시면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떠한 오염이나 흠집 없는 양호한 컨디션 확인 드리겠고요. 전 이제 차에서 내려서 전 좌석 컨디션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차량 외관 점검 보겠습니다. 정면에 본네트 부분 수월마크나 스폰집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깨짐이나 어떠한 손상 없는 모습 확인 드립니다. 네, 옆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타일 상태 보실 텐데요. 네, 휠캡 부분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물건으로 이 정도의 네, 생활 데미지 정도, 마모 정도 있다라는 것 구매 참고하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부어 쪽은 문콕이나 찍힘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 드리겠고요. 네, 뒤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어떠한 손상이나 없습니다. 깨끗한 모습 영상에 담아 드리겠고요. 네, 트렁크나 범퍼 부분도 눈에 보여지는 정말 미세한 데미지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옆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해서요. 타이어 휠 상태 보겠습니다. 거의 동일한 모습 정도 보이고 있고요. 네, 뒤쪽 도어나 운전석 부분 같은 경우도 네, 다 지워지는 부분이고요. 근데 눈에 보여지는 데미지는 네, 없는 깨끗한 상태, 좋은 외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 확인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드의 뉴 토러스 차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쪽에 엔카 진단을 통해서 무사고 확인 한 번 더 받은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꼭 실물키가 아니더라도 이쪽에 번호키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정말 짧은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네, 이번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아래쪽 보여진 실 차주번호로 전화하셔서 편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old me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